시작한다.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래. 오케이. 잠깐만. 네 가지의 그림이 있어. 첫 번째 그림 연속이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잠깐만. 첫 번째 그림은 왜 연속이 아니야? 물좀 줘. 함수 값이 좌극우극이 달라요. 함수 값이 아까 극한 값이? 극한이. 네. 그치, 좌극이랑 우극이랑 달라. 즉, 극한 값이 없어. 맞지? 와, 목이 탔어. 두 번째는 왜 아니야? 두 번째는 함수 값이 없어요. 오케이. 얘는 극한 값이 없어. 얘는 함수 값이 없어. 자, 얘는 극한 값 있잖아. 함수 값도 있잖아. 근데 둘이 달라요. 오케이. 될까? 이 얘기야. 지금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fx가 연속이라고 하려면, 방금은 첫 번째 건 뭐가 없어서. 첫 번째 거는 극값이 없어서 극한 값. 극한 값. 그러면 극한 값이 있어야 돼. 네.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해야 돼. 맞지? 두 번째 게 뭐가 없어서. 함수값. 오케이. 함수 값도 존재해야 돼. 맞죠? 세 번째 건 뭐가 문제였죠? 둘이 같아야 돼. 그치. 둘이 서로 달랐죠? 같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극한 값 존재하고 함수 값 존재하고 그 둘이 같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계속 이것만 본단 말이야.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다른 같나? 자, 가끔 여기를 걸어. 그러니까 이거야. 함수 값이 있다는 게 함수가 정의되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정의가 안될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수함수 꼬리면. fx가 뭐면 정의가 안 돼요? GX? 아, 잠시만, FX가 0. 그치. 0이면 정의 안 되죠. 그러니까 0이 아니어야 돼. 그치? 맞지? 무리함수라면 무리함수면 루트 안에는 아, 양수여야 돼요.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되죠. 맞아요. 로그함수면 로그함수면 얘도 0보다 클것 fx는 0보다 커야죠 얘는. 같아요. 네, 커야 돼요. 그치. 이런 지금 것들을 이게 안 되면은, 그치. 이 범위 안에 없으면, 그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불연속이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정의가 되지 않는 것도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돼? 그리고 나선 똑같아요. 연속성을 보는 거. 연속성을 보는 건세 가지지. 첫 번째, 뭐 하거나, 직접 x 자리에 a 대입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꼴이 있으면 FA랑 GA랑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체크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치.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오케이. G에 되는 거,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그죠? 근데 오늘 추가해서 할 얘기는 이 가우스 함수. 지난번에도 이거는 연속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일단 넘길게라고 얘기했어. 가우스 함수는 이걸 보셔야 돼요. y는 가우스 fx 골은 어떻게 그릴까에 관한 얘기야. 가우스 fx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fx를 점선으로 그려 일단.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y값이 정수일 때 가로줄을 그려. 오케이? 그리고 그 가로줄과 줄 사이를 톡톡톡 내려. 그럼 돼. 무슨 얘기인지 볼게. 예를 들어 y는 가우스 4-x 제곱이야. 네. x가 y부터 2 사이였대. 됐어? 그럼 4-x 제곱을 y일 때 0이죠. 2일 때 0이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이거 4지. 네. 자, 가로줄. 0. 네. 0 있잖아. 자, 만난 점 이렇게 땡 쳐. 1. 네. 만난 점 이렇게 치고. 2. 3.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선 사이에 있는 건 이렇게 내리는 거. 여기도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리죠. 돼요? 네. 그러면 그래. 완성형으로 그리면 따라 그리면 돼요, 이제. y 있고 e 있고 여기 이렇게 왔어, 그지? 이렇게 왔겠죠. 이게 1이죠. 또 2 3일 때 이렇게 생겼죠. 그죠? 마지막 4일 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럼 그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그죠? 4, 5, 7개. 그치? 이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대칭 형태. 오케이. 그리고 평행이동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했듯이 y는 fx-p 플러스 q고. 오케이. 될까? 뭐 y는 f-x라든가. 혹은 y는 마이너스 fx라든가. 혹은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꼴이라든가. y축 대칭이거나 x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이나. 오케이. 뭐 그런 것들. 될까? 또 하나. 주기함수. 주기함수도 그때 당 정리했죠. 이게 다 정리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죠? 이어진다 보면 돼. 거기에 이제 하나만 추가되는 거야. 그때는 극한값까지만 맞으면 연속은 뭐 함수값까지 같은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주기함수는 그때 얘기했듯이 뭐 주기 내에서의 연속 플러스 처음 값과 끝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맞나요? 이 얘기들. 되겠니? 됐어요? 세 번째. 왜? 주스. 지난번에 넘버링을 어떻게 갔지? 뭐 부정형이야 뭐 당연히. 오케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고 아니다. 극한 그리고 연속의 성질을 이용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로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오케이?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gx는 연속이라고 무조건. 오케이. 하지만 fx 나누기 gx는 GA가 0이 아닐 때면 연속인 거죠. 돼요? 뭐그 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연속하는 함수끼리 연산에서 나한테 묻는 함수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나한테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 연속하는 함수래. F랑 뭐 G가 그치 뭐 그러니까 형태를 막줄 거야. 걔네들을 막 정리해서 지금 나한테 묻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연속이라고. 걔도 묻는 함수도. 만들 수 없으면 불연속이고. 그리고 나누기일 때 주의하시고. 요 말이 꼭 있는지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 아닐까? fx 곱하기 gx래. 첫 번째.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결과도 연속이야. 둘다 연속이면. 두 번째. 얘가 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이야. 그러면 FA가 0이면 연속이라고. 근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기억나나? FA가 0이 아니라면, 연속하는 함수가 근인지 근이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이면 불연속. 오케이? 세 번째. 불연속과 불연속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좌극, 우극, 함수값까지 이제 보는 거죠. 오케이? 비교하시고 곱한 결과물
것들을 얘가 같은지를 봐야 된다. 오케이. 돼요? f.gx도.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는 gx가 x는 a에서 연속하고, 그리고 fx가 x는 ga에서 연속이면, 오케이? 그러면 연속이라고. 됐어요? 근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면, 그렇다고 항상 불연속은 또 아니거든. 무조건 불연속이 아니라, 빨리, 상태를 대입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했다고 해서, 상태를 대입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오케이. 아니라면 직접 해봐야 되는데. 상태. 그러니까 좌극, 우극, 함수값의 상태를 보고. 오케이. 그것들을 대입하자는 거지. 오케이. 이쪽 얘기들이요. 이게 기본적인 라인일 거야. 연속은. 됐어요? 뭐더 자세한 얘기를 지금 뺀 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극한했을 때랑 뭐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추가로. 이 얘기가 있다고.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오케이. 될까? 자, 정리라는 게 항상 정리에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해줄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뭘로 나오는지까지 봐줄게. 오케이. 근데 내신이 아니니까, 수능이니까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돼. 최대 최소의 정리는요. 오케이. 가정은 뭐냐면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래요. 오케이. 됐니? 이게 다야. 연속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론은 fx가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fx가 여기 fa부터 그러니까 x는 a부터 ab까지 뭐 이렇게 생겼어도 직선이면 뭐고 최대 최소가 같은 거지. 그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어도 뭐 하나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무조건 최대와 최소를 갖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는 거죠. 오케이. 이 당연한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활용은 이게 첫 번째는 최대와 최소를 가지는가야. 오케이? 될까? 그럼 fx가 연속이면 무조건 가죠. 오케이? 근데 fx가 그럼 불연속이면 안 갔나? 아니야. 가질 때도 그 불연속 그래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어. 불연속이면 모른다고. 뭐 해봐야 돼?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직접 확인해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오케이? 두 번째.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fx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답 없어. 무조건. 무조건 그래프야. 그래서 찾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들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야. 가정은 첫 번째,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됐어? 두 번째, fa랑 fb랑 달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는 fa와 fb의 사이값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값이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뭐 이렇게 놓을게. 근데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이렇게 K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K와 이 파란색과 안 만나면서 연속일 수는 없다는 거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한 번은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적어도 한번 만날 거라는 거지. 뭐 이런 값들이 이제 C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조건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거든. fx가 연속이야. 오케이? 될까? 근데 f알파와 f베타가 음수면,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죠. 뿔에서 마거나 마에서 뿔이었다는 거. 이면 fx가 0이 되는 인크니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야. 이게 다야. 오케이. 뭐더 있지만 왜안 하냐면 너무 내신 틱해서. 오케이. 됐어? 요러면 일단은 연속은 끝났는데. 오케이. 문제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일단 끊고 갈게.